자,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파이썬 개발 도구를 간단히 환경 설정하고 간단히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이썬의 공식 홈페이지에 가서 python.org에 가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였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먼저 이 안에서도 간단한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웹상에서 프로그램을 테스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 프로그램을 테스트해 보는데 여기 왼쪽에 오른쪽 가운데 이런 노란색 버튼이 있는데 이걸 한번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하면 온라인상에서 가상으로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즉 파이썬 번역기가 실행되고 버전은 3.10.5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프로그램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똑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건데요.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죠. 이거는 이제 변수 A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우리가 수학에서 X는 얼마다 뭐 이렇게 할때그 X에다 값을 우리가 지정해 주듯이 개념은 좀 다르긴 하겠지만 변수 A에다가 10을 한번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B에다가 20을 저장하고요. 그다음에 프린트 a 더하기 b 이렇게 지금 a하고 b에 각각 10하고 20이 들어있기 때문에 출력을 하면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 가로 안에 있는 a 더하기 b를 하게 되면 이렇게 30이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이번에 두 번째 프린트에서 hello python 뭐 이런 식으로 작은 따옴표를 이용해서 출력을 해보면 그 가로 안에 작은 따옴표 안에 있는 값이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띄어서 for 그다음에 스페이스 띄고 i하고 in range 3 이렇게 한 후에 프린트 드려쓰도록 하겠습니다. 탭을 여러분 키보드상의 탭키 왼쪽 키보드의 왼쪽 중간 쪽에 보면 tab라고 써 있는 그 탭키를 눌러서 프린트 탭키를 누르고 난 후에 a 스타 i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이 하나 또 나올 텐데 여기서 한번 엔터를 한번 더 입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그 결과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이게 어떤 기능을 한다라고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간단하게 이 포하고 이 숫자 3이라는 것 때문에 세번 반복을 한다. 그래서 여기 프린트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세번 반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출력을 하는데 뭘 출력을 하냐면 a가 원래 위에서 10으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10에 있는 값을 여기 i라고 하는 거는 몇승 하겠다. 그래서 i가 0승일 때는 10의 0승이니까 1. 10의 1승이니까 10, 10의 2승이니까 3, 이렇게, 100, 이렇게 값이 나왔다라고만 일단 이해를 하시고, 웹상에서도 이렇게 파이썬 코드를 테스트를 할 수가 있구나라고 여러분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설치한 파이썬 개발 환경, IDLE를 실행을 했을 때의 화면인데요. 여기서 마찬가지 방금 웹상에서 실행한 거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일단 실행을 해보죠. A에다가 10, B에다가 20 이렇게 각각 대입을 했는데 지금 제가 여기 왼쪽에 보면 이렇게 꺽쇠 모양이 세 개가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프롬프트라고 그러고 여기 지금 전멸을 하고 있는 막대기 같은 거 선이 하나 보입니다. 막대기 같은 선이 하나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이 파이썬 번역기가 이 파이썬 프로그램 언어에 맞는 명령어를 입력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입력을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다는 거는 여기다가 뭔가 명령을 내려라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줄한줄 어떤 수식이나 어떤 함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입력한 후에 엔터를 친다는 얘기는 이거를 실행시켜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프린트 a 플러스 b를 갖다가 입력을 했는데 그거를 이 파이썬 번역기가
파이썬 번역기가 입력을 받아서 여러분한테 지금 실행을 시키고 있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럼 이두 번째 계속 이어서 아까 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출력이 되죠. 참고로 프린트해서 이렇게 큰따옴표를 사용해도 됩니다. 대신에 반드시 큰따옴표로 시작했으면 작은따옴표 쌍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큰따옴표로 끝나서 동일하게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작은따옴표를 사용했다 그러면 작은따옴표로 끝나야 되고 큰따옴표로 시작했다면 큰따옴표로 끝나야 됩니다. 중요한 건 여기 괄호 안에 이 큰따옴표로 지정되어 있는 거가 출력이 된다. 물론 위에서는 큰따옴표로 지정하지 않았죠. 자, 이 경우는 연산을 대한 결과를 보기 위한 거고, 밑에 거는 그 가로 작은따옴표 안에 있는 문자열을 출력하기 위해서 그 쓰임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 레인지 3 프린트 A 자동으로 탭이 들어가지죠. 예. 인터프리터가 자동으로 이런 정도 기능을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더 나왔을 때 엔터를 치면 이 코드가 3번 반복이 돼서 동일하게 실행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파이썬 쉘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우리가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꺽스가 있을 때 거기다 우리가 필요한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실행을 시켜줍니다. 자, 세 번째에 관한 내용을 하겠는데요. 세 번째 파이썬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법은 여기 파일 메뉴에 가서 이 상단에 있는 보이죠? 파일 메뉴를 눌러서 파일을 새로 엽니다. 네, 파일을 새로 열면 이렇게 빈 화면이 나오죠. 자, 파일을 새로 열어서 아까 입력한 코드를 그대로 이번에는 여기다 차례차례 입력을 하죠.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그 아리한글이나 어떤 문서 작업을 할수 있는 그 편집기 프로그램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프로그램 코드를 차례차례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럼 프로그램은 위에서부터 차례차례 그거를 읽어서 번역을 해서 실행을 하겠죠. 아까 좀 전에는 우리가 엔터를 입력하면 바로바로 그 결과를 확인해 볼수 있었는데 지금은 편집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실행은 되지 않죠.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빈 줄도 하나 넣었고요.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입력하다 보면 입력할 때마다 색깔이 달라지는 걸로 여러분이 알수 있을 거예요. 글자 색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지금 그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기능들은 제공을 해줍니다. 즉, 이게 함수인지, 그리고 이게 파이썬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어떤 용어인지, 여러분이 직접 그냥 임의로 작성한 어떤 변수고 문장인지, 이런 것들을 나름 구분을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가 입력한 코드하고 잠깐 비교를 해보면, 입력한 내용이 지금 똑같죠. 이렇게 한 내용이 똑같아요. 그럼 지금 이거는 실행된 것이 아니고 파일만 작성한 거예요. 프로그램 코드라고 하는 그 코드를 지금 작성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작성을 하고 한 번에 실행을 시키려고 합니다. 작성을 했기 때문에 파일을 반드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컨트롤 S, 세이브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에다가 근데 일반적으로 문서에다가 여러분 이름의 폴더를 만듭니다. 새 폴더를 만든 후에 그 폴더 안에다가 파일을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여러분하고 수업을 하는 거니까 임의로 그냥 제가 인트로라고 해서 파일을 하나 저장하겠습니다. 자동으로 파일 형식이 지정이 됩니다. 자, 저장이 됐습니다. 자, 우리 그럼 저장이 되면 여기 윗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인트로.py 어디에 저장이 되는지 이렇게 확인을
수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여러분 잘 아는 윈도우 파일 탐색기도 한번 실행을 해보죠. 바탕화면에 있거나 컨트롤 윈도우즈 키 여러분 키보드에 보면 자판에 윈도우즈 창문 모양의 키가 있어요. 그 키하고 알파벳 E를 같이 누르면 이렇게 파일 탐색기 창이 뜹니다. 그럼 아까 이제 좀 전에 여기에 저장이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유저 밑에 다큐멘트 뭐 여기 저장돼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컴퓨터에 맞게끔 돼 있으니까 저하고 똑같진 않겠죠? 그걸 잘 확인을 하고, 그래서 문서에 파이썬에 가면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파일 순서로 보면 여기 들어가 있는 게 눈으로 보이죠. 자, 이렇게 이제 사실 이걸 제가 지금 보여준 이유는 여러분들이 파일을 저장했으면 그 파일이 어디에 저장이 되는지 꼭 확인을 하고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스마트폰하고 다르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장이 된 것도 확인을 했고 어디에 저장이 됐는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럼 실행을 해보죠. 실행하는 방법은 여기 메뉴에 런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런의 모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작성된 코드를 우리는 코드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스크립트라고 합니다. 스크립트. 그 다음에 이거를 전체를 스크립트를 파일로 저장되면 그 파일을 모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런 모듈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아까 좀 전에 실행됐던 그 번역기 내에서 이렇게 리스타트 새롭게 시작을 했다 이거죠. 번역기가 새롭게 시작이 되고 그 코드를 프롬 코드가 이렇게 한줄한줄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돼서 이 부분이 지금 실행이 됐고 AB가 실행이 되고 프린트 A 플러스 B였기 때문에 이렇게 30이 출력이 됐고 그 다음 프린트 헬로 파이썬 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출력이 됐고 마지막 포문에 의해서 이 포문에 의해 가지고 결과가 세번 반복이 돼서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자, 눈에 보이시죠? 자, 여기까지 세 가지. 어떻게 보면 이제 웹상에서 실행되는 것 빼고 두 가지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법을 확인했습니다. 중요한 차이점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프리터는 그때그때 바로바로 이 꺽쇠 다음에 엔터를 치면 실행이 되는 거고 이 파일을 이용하는 방법은 전체적으로 작성한 후에 런 버튼을 눌러서 실행이 된다는 거죠. 반드시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구를 일단 잘 사용할 수 있어야 그 도구를 가지고 다양한 걸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다른 건 아니고 여기 상단에 보면은 파이썬의 이 옵션에 보면 이 컨피규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얘를 먼저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면 이렇게 화면상에 보이는 이 코드의 크기, 글자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이랑 수업하기 위해서 이렇게 20으로 지금 해놨고요. 폰트도 좀 다를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폰트를 사용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할 때 콘솔라스라고 하는 그런 폰트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원하는 걸 설정을 하고요. 폰트도 여러분 취향에 맞는 걸 설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윈도우 탭에 가면은 윈도우 탭의 그 화면 크기 그다음에 들여쓰기 여러분이 탭키를 누렸을 때 들여쓰기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의 크기는 폭은 60개의 문자를 갖다 입력할 수 있고 아래 그 세로 방향으로는 30줄 30라인을 갖다가 출력할 수 있는 창을 내가 기본으로 쓰겠다 뭐 이런 얘기죠. 아마 이것도 아마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를 텐데 여러분 취향에 맞게끔 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파이썬 IDLE를 처음 사용을 해서 간단히 이 인터프리터 상에서, 즉 번역기 상에서 쓰는 방법, 그다음에 파일을 열어서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